네, 안녕하세요. 스미레이템의 송지혜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아이템은요, 짠! 락케어 멀티툴입니다. 가격대는 28,000원에 되어 있고요. 얘는 13가지 이 정도의 이제 멀티툴, 모든 도구를 좀 컴팩트하게 담아낸 멀티툴이에요. 그래서 인치를 사용하는 모든 제품에 사용이 가능합니다. 또 인치가 아닌 제품들도 좀 있어가지고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에는 기타 툴이나 이런 것들 다 인치로 제작이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이거가 좀 유용하게 사용이 될 것 같습니다. 우선 이렇게 간편하게 컴팩트하게 들고 다니실 수가 있고요. 이렇게 여시면요, 이 안에 툴들이 이렇게 있어요. 그래서 육각 렌치의 종류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얇은 것부터 두꺼운 것까지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그 크기에 따라서 자유롭게 이제 선택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고요. 이쪽 툴에는 렌치랑 드라이버랑 네, 이런 것들이 딱 툴이 들어가 있어요. 그래서 사용하실 때 이렇게 빼낸 다음에 닫은 다음에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는데, 렌치 같은 경우에는 뭐 하나씩 이렇게 네, 그래서 돌리고 할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네요. 약간 무게감이 있는데 뭔가 그래서 안정성이 좀 더 느껴지는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여기는 이제 기타 와인더, 기타 커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. 그래서 뭐 힘을 무게감이 좀 있다고 했잖아요. 그래서 그 무게 때문에 힘을 많이 안 들이고도 커팅이 되게 잘 될 것 같습니다. 그 여기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이제 기타 와인더가 들어있어요. 스트링 와인더가 따로 이렇게 들어있는데 기타의 전용 와인더고요. 얘는 베이스 전용 와인더 따로 되어 있어가지고 기타에 사용하셔도 되고 베이스에 사용하셔도 되고, 그래서 이 안쪽 구멍에다가 이렇게 꾹 눌러주시면 이렇게 되게 잘 돌아가요. 이게 제가 안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항상 궁금했었는데 스프링 이런 거 아니고 이 철사로 한번 이렇게 감아놔서 이 철사 두께에 의해서 얘가 물리고 이 철사가 돌아가면서 얘가 같이 돌아가는 것 같아요. 네. 되게 간단한데도 굉장히 네, 영리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. 신기하네. 이게 안이 이렇게 생겼구나. 네. 기타 와인더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. 자, 그리고 기타 와인더에는 특히 여기 어쿠스틱에 핀을 뽑을 때 사용하는 이 풀러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뽑을 수 있게끔 네, 이 풀러까지도 구멍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. 전체적으로 구성은 딱 이렇게 세 개이고요. 여러분들이 뭐 기타나 베이스나 선택하셔서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기타 멀티 툴 세트입니다. 락케어 기타 멀티 툴 세트 갖고 싶으세요? 그러면 가지세요.